안녕하십니까, 로마어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시간 464강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중에 31절. 트렌투노 perché se tali cose si fanno al legno verde, che cosa sarà fatto al legno secco?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구글 번역기로 들어봅니다. 31. Perché, se tali cose si fanno al legno verde, che cosa sarà fatto al legno secco?네, 한번 더. 31. Perché, se tali cose si fanno al legno verde, che cosa sarà fatto al legno secco? 네, 이거를. Perché? Perché? 이유죠? 이유, 왜냐하면 se는 이제 무엇이면 딸리 고사 이거의 복수. 뜻은 이제 그러한 것들. 이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시판노 대다 파르시 이거의 현재 3인칭 알레뇨 아른 넘어가면. 뭐뭐에게 아프라스 일이 돼서 레뇨 베르데 나무 요거는 녹색 푸른 나무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푸른 나무에게도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요 말씀 나오기 전에 심판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레니오 베르데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음에 레니오 세코 마른 나무 이거는 이방인들 같죠. 꾀꼬사는 무엇이 사라파토 되어질 것인가? 에세레 파토 되어지다 이거의 미래죠. 사라 파토 나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여기도 알 레뇨 세코는 마른 말은 그런 것이 딸리 곳에 시판노 알 레뇨 베르데 푸른 나무에도 녹색인 나무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꾀꼬사 사라파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알 레뇨 세코 레뇨는 나무 세코는 말은 네, 이거 붙여넣기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 32장 오르 베 오르 베니바노 콘도티 콘 루이 안케 두에 말파토리 베르 에세레 메시 아모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네, 이 말씀도 구글 번역기로 들어봅니다. 이전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결론이고요. 이거는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곳으로 골고다로 가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2.
Or venivano condotti con lui anche due malfattori per essere messi a morte. 32. Or venivano condotti con lui anche due malfattori per essere messi a morte. 32는 32 넘어가고 오르는 지금 자모이라 베니바노 condotti 이것도 똑같이 essere condotti랑 같은 뜻인데요 인도되다 venire con lo toga degno indo deda sudongteo condotto condurre indoada 이거에 과거분사하다가 앞에요 venire 동사가 나오면 수동태형 되다. 그래서 인도되다. 인도됐다. 온누이. 온누이는 그와 함께. 안케 범모도. 범모도. 또한 범모도. 두에 둘이죠. 말파또리. 말레. 파또레. 하는 사람. 나쁜 것을 하는 사람. 두의 약자. 두. 행악자 베르는 이제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 에세레 메시 놓여지다 아모르테 사형당하다 에세레 메시 아모르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형되도록 모를 때가 죽음이죠. 죽음에 놓다. 근데 이거는 이제 SL에 붙으니까 SL에 플러스 과거분사는 여기는 수동태가 돼서 놓여지다. 어디에 놓여지냐면 아모르테 죽음에. 그래서 사형당하다. 벨SL에 메시 아모르테 사형당하기 위해.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셨고 또 그 길을 또 계속해서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